꽃피는 봄,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마시고 충남에서 저와 함께 꽃구경하실래요? 충남 서천에 위치한 이곳은 약 20여 종의 다양한 꽃과 푸르른 숲이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조성된 행복한 공간인데요. 색색의 꽃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예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가실 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이지만 누구나 오셔가지고 편안한 쉼을 쉬었다 가실 수 있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4월 말까지 언제나 오셔서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봄의 여왕, 벚꽃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우와, 이런 울창한 벚꽃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딱 지금 커피와 또 제가 앉아 있는데 지금 이 나무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게 예쁜 거거든요.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벚꽃의 그윽한 향기에 취해 여유를 만끽해 봤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꽃을 피워낸 벚꽃이 열어준 봄의 문턱에서 행복을 느껴봅니다. 한쪽에서는 매혹적인 붉은빛의 동백나무 숲길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숲길인데 어떤 숲길이냐? 짜잔! 보이시나요? 바로 동백숲길입니다. 자연의 푸르름과 따뜻한 햇살, 또 새소리를 그대로 담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숲길이네요. 바로 앞에 또 저를 반겨줘요. 이 동백꽃이 너무 빨간 게 예쁘지 않나요? 향기 대신 강렬한 붉은색으로 벌을 유인할 만큼 매혹적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 마리의 새가 또 합창을 하듯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너무 아름다워지는 숲길입니다. 이곳에서는 벚꽃과 동백, 조팝나무 외에도 다양한 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4월의 꽃 중 하나인 노란 수선화도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소규모 이 공간에서 온몸으로 봄을 만끽하고 행복과 여유, 기쁨을 누려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꽃 수선화와 함께 보니까 오늘 무지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건 바로 행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다가올 올 한 해 이곳 충남에서 웃음 가득하고 여유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